먹는 고양이춤 이게 유행이라는 거지? 나도 찍어서 틱톡스타 돼야겠다. 오빠한테 들키면 부끄러우니까. 지금 집에 아무도 없겠지? 오빠! 오빠 방에는 없고 화장실에도 없네? 없는 건가? 오빠 오빠! 한번 쳐볼까? 그런데 추기 전에 고양이 머리띠랑 이 방울 초코가 포인트니까 이거 쳐봐야겠다. 부끄럽지만 틱톡스를 위해서 귀여운 척을 해볼까? 진짜 그 머리에 있는 귀는 또 뭐냐? 진짜 잡아서 뽑아버린다. 어? 아유, 오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진짜 죽는다. 조심해. 아유, 오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 친구들한테 보내주려고 그 벌칙 영상이거든. 진짜 조심해라. 이번엔 진짜 오빠 없지? 이제 한번 쳐볼까? 진짜 쳐봐야겠다. 내가 진짜 죽인다 그랬지? 이게 대낮부터 울면서 춤을 추고 있어?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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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진짜 나 진짜 저 이상한 애랑 한 집에서 같이 못 살겠어! 나 진짜 저런 거 살다가 처음 봐! 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면 안 돼? 엄마 귀 코 막 터진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요루루가 글쎄 고양이 머리띠를 쓰고 갑자기 무슨 조울증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더니 더러운 빵댕이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고양이처럼 손을 올리고 오징어처럼 몸을 막 베베 꼬는데 해산물도 아니고 진짜 팔딱팔딱 됐다니까. 그냥 한번 삶아버려 엄마. 대체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이해 하나도 못했어. 에이 진짜 오징어 아니고 고양이거든. 무슨 고양이야? 난 그냥 양어장에 다니는 그냥 붕어인 줄 알았다. 아니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틱톡에서는 이렇게 고양이 머리띠랑 꼬리를 달고 이렇게 울면서 춤을 추는 게 유행이에요. 엄마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춤만 춰서 올리면 틱톡 스타가 될 거예요? 엄마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걸 춰? 사람들이 분명히 욕할 걸. 나이 먹고 주접떨지 말라고 말이야. 맞긴 해. 다 이게 우리 딸이 이뻐서 그런 거야. 많이 치고 올려. 야, 근데 나는 아니야. 그 우는 산낙지 춤은 좀 자제해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알겠어? 알았어. 한 번만 더 꺼냈다가 낙지 탕탕이다. 뿅.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울면서 춤을 추면 떡상한다는 거지. 그래, 나도 소시적에 UCC 이런 거 잘했다 이 말이야.
가족을 망쳤어. 엄마마저 도대체 틱톡이 뭐길래 이러는 거야. 에이, 나도 틱톡이나 한번 봐봐야겠다. 이건 뭐지? 실패작? 어? 오, 멋있는데? 이런 거라면 틱톡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난 실패작이다. 실패작. 리아야, 아빠 퇴근하고 왔는데 왜 방에서 안 나? 난 실패작. 나는 실패작이야. 실패작? 리아야. 아빠. 리아가 요즘 많이 힘든가? 내가 너무 요루에게만 편애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을 실패적이라고 하다니 마음 아파. 여보, 아 글쎄, 리아가 있잖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